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띵.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오늘도 함께 하고 있고요. 최고의 가성비 빅토리 G 요즘 뜨겁습니다. 그리고 방구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 온오프 골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또 귀가 솔깃하다. 필드에서 비거리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을 똑바로 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멀리 치는 방법, 공을 멀리 치는 방법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스윙 궤도를 굉장히 수직형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멀리 치기 위해서는 원심력을 훨씬 크게 쓸 필요가 있고 몸을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윙을 굉장히 플랫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위로 세워서 아래로 내리고 다시 올리는 뭐 이런 거는 이 팔 동작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플랫한 느낌, 그러니까 평평하게 때리는 건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억지로 만드느냐. 평소에 내가 섰던 것보다 10cm는 뒤로 쓰셔야 돼요. 10cm.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한 요 정도 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10cm는 뒤로 서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숙여집니다. 이렇게 숙여져요. 그때 중요한 건 이제 기본 자세는 이렇게 잡지만 숙여지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공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스윙으로 때리려고 하는 습관들이 대체로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멀어진 상태인데 임팩트 순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서니까 내가 편했던 자세로 돌아오니까 끝에 맞아가지고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타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머리 섰잖아요. 그럼 더 숙여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최대한 내 팔을 뻗어서 멀리 휘두르겠다는 생각으로 치셔야 돼요. 이건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너무 안 나가서 정말 거리를 늘려야 되겠다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데 저한테 지금 굉장히 멀거든요. 멀어요. 근데 이때 아 이걸 공을 내가 맞춰야지 평소에 내가 하던 습관대로 맞춰야지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끝에 맞게 돼 있습니다. 끝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멀리 섰다는 느낌이 들면 최대한 팔을 뻗어가지고 멀리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손이건 뭐건. 그래서 이 공보다도 훨씬 멀리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멀리 휘두른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그 힘쓴 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지금 한 245 정도 나오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정타도 나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멀리 섰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정상적으로 치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보셨죠? 이렇게 맞는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장타를 치기 위해서 스탠스를 넓히고 거리를 넓게 쓰면 내가 공을 때리겠다는 의지로 하면 여러분 절대 공을 못 맞춥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레슨할 때 평소에 섰던 자세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멀리 다니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갑니다. 자, 멀어요. 제가 평소에 한 것보다 지금 멀죠? 딱 봐도 멀어요. 멀리 섰어요. 그죠? 이럴 때 이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최대한 팔을 멀리 뻗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 조금 밀리긴 했지만 거리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떨어진 게 한 240 떨어진 게 지금 러프에 걸려서 안 나갔는데 자, 또 지금 장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레슨이에요. 이때 이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공이 안 맞아도 좋으니까 나는 팔을 멀리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 그 평소에 치던 그 힘의 스피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헤드 스피드나 이 회전 스피드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서 멀리 멀리 휘두른다는 그 스피드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점점 좁혀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스윙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 스피드는 살릴 수 있고 약간 플랫한 느낌으로 볼을 얼마든지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거리를 꼭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방구방이었습니다.